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또는 급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이제 깁스를 한 다음에 깁스, 뭐 통깁스, 뭐 캐스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한 다음에 그걸 운동 치료법과 환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운동 치료법, 그리고 테이핑과 발목 보호대, 그죠? 테이핑과 발목 보호대로 하는 수동적이지만 그래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하든 능동적으로 하든 어쨌든 환자 스스로 가는 것과 환자 몸에 붙이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환자 몸에 뭘 적극적으로 하거나 환자 몸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환자하고 콘택트 하지 않는 뭐 그 외의 물건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뒤꿈치 쐐기를 이용하는 법이고요. 하나는 이제 베개. 베개를 이용하는 법입니다. 보시면 먼저 이 쐐기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걸을 때 잘못 디디어서 이렇게 접지르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심하게 접지르면 뼈가 부러지는 거고, 접지르면서 아야 하면서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기 전에 인대가 끊어질 때 딱 손상을 멈추면 이제 인대가 파열인 거도,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만성 불안정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치료하는 기간에 발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발 뒤꿈치가 안으로 안 접지르게.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든 운동 치료를 하든 내가 그 자꾸 이제 재발 안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뒤꿈치 쐐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남자 거, 남자니까요. 남자 거를 한번 이 뒤에서 이제 정확하게 찍어 보시면 바깥쪽이, 뒤꿈치 바깥쪽이 약간 높고 안쪽이 좀 낮은 쐐기형 깔창이죠. 그러면 이렇게 접지르는 게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찍히니? 네, 교수님. 그게 이런 거를 깔창에다가 신발 깔창에다 덧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용은 좀 작고 남성용은 좀 큰 게요. 이 제 신발이 이게 들어가나? 그래서 제 신발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양쪽 발을 자꾸 접질린다 그러면 신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깔고, 이거는 이제 접착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건데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위치 잡을 때는 조금만 떼서 붙여서 위치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떼서 붙이는 건데, 여기 바깥쪽이 좀 높죠? 여기도 바깥쪽이 좀 높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신발을 쐈습니다. 아직은 안 붙여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살짝 붙였으니까. 그러면 발이, 뒤꿈치 발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인대가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라고 했죠? 치료 시작하고 두 달에서 석 달, 짧게는 길게는 석 달에서 넉 달, 평균 두 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 석 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기부스 캐스트를 한 달을 생각을 하면 깁스 풀고 나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면 재발을 하는데 재발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뒤꿈치 패드, 웨지형 뒤꿈치 패드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을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고요. 이제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개인데요. 우리가 근력 강화 운동도 중요하고 비굴곤 근력 강화 운동도 중요하고 이렇게 보조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순간 접질려고 하는 순간 그 접질려고 하는 그 느낌을 미리 순간을 인지하고 안 접질리게 하기 방어하는 거, 그게 우리 프로프리오셉티브 센세이션인데요. 즉 평형 감각과 같은 건데 그런 기능을
키우셔야 됩니다. 안젖질르게 하게 하기 위해, 안젖질르게 하기 위한 감각. 그거를 이제 제 스스로 키워야 돼요. 그게 프로프리오셉티브 엑서사이즈 또는 평형수용체 엑서사이즈, 평형감각 운동, 뭐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집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테레비를 보실 때 그냥 아픈 발을 들고 아픈 발로 내 발로 서서 균형을 잡고 젖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쉬워요. 팔짱 딱 끼고 합니다. 얼만큼 해야 되냐? 안 아픈 발로 먼저 해봅니다. 안 아픈 발로. 최소한 얘보다는 안 아픈 발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게. 최소한 오래 버틸 수 있게. 오래 버틸 수 있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쉬워요. 이게 딱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집에 베개 있으세요, 베개. 베개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는 좀 옆에 이제 물도 쏟아져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베개에 의해서. 베개에 의해서 하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접질리지 않게끔 이 발목에 여러 근육들의 힘을 같이 주기도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그 발목 안에 있는 많은 수용체 중에서 평형감각 프로프리오셉티브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게 되돌아와야 내가 접질리려고 할 때 이걸 안 접질리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 향상되는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프로프리오셉티브 엑서사이즈 얼마나 하냐? 아침에 시간 될 때 하시고 오후에 시간 될 때 하시고 저녁에 시간 될 때 하시고 근데 한번 할 때 최소한 2, 3분에서 5분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지에서 하시고 이게 너무 쉬우시면 베개 위에서 하시고 이 프로프리오셉티브 엑서사이즈고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끊은 다음에